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디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완전한 포위된 상태, 우리말로 하면 데드엔드에 처한 상황 속에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또 다른 분명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도망가기 갈 수 없는 장소, 뒤에 바다가 막고 있는 장소, 바로 그 장소에 텐트를 치라,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데드엔드 지역에 들어갔느냐, 도망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내 결정으로 우리는 데드엔드에 처하고 뭐 내가 갔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황을 만드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데드엔드 상황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예,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앞에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대대인데 그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실수해서 우리는 잘못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데드의 윈드에 도망갈 수 없는 뒤로 바닷가를 치고 장막을 쳤는데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이제 갇힌 거예요. 어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바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또 바로 마음을 바꿔서 아 내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놔줬구나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여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데드엔드 위치에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이 우리를 치도록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대대인데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엄청난 두 가지 이유가 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요.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성귀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애굽 왕은 확실했어요. 이 군대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멸할 수 있다. 최강의 군대,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 뭐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맞아요. 확신합니다. 확신할 수도 있고요.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결론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망합니다. 바로 이 정예군이 망함으로 말해서 나라가 뒤집혀요. 왕권이 바뀌어요. 자기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신감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이 분명히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사탄이 망하죠. 사탄이 망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데드엔드 위치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적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역전시키신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적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데드엔드의 상황에 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원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죠.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우리를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이죠.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을 이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데드엔드에 속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집어삼킬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데드엔드에서는 이래저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뭐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데드엔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전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그래서 우리로 역전케 하시는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들은 그것을 통해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며 다가오지만 오히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역전의 기회고 부활을 경험하는 기회일 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